네, 더케이 한국 교직원 공제회 공제회의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더퀴즈. 네, 더퀴즈 공제회 편 진행을 맡은 MC 양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교직원 공제회 분들을 뵀는데 이렇게 멋있는 미남미녀 분들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여기에 다 외모로 선발돼서 나오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을 정말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신데 한 분씩 우리 자기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전략기획실의 디지털혁신TF팀 임형환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공제사업부 급여대여관리팀 정광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업부 기획계리팀 장상혁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복지부 고객지원팀의 진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부 주식운용팀 허소정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부 회관자산관리팀 진성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개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있는 곳에서 막내급이신 것 같아요, 다들. 혹시 앞에 계시는 상사님들의 이런 눈총을 받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건? 아니죠. 네, 본인의 의지로 굳건하게 퀴즈를 맞춰보겠다. 저 우리 부서에 사활을 걸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참 뜨거운데요. 한마디씩 우리 각오를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공제에 입사한 지 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퀴즈에서는 2년 차의 저력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정답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감동적이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교육가족분들과 함께 푸는 마음으로 즐겁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오늘 1등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승하겠습니다. 아, 우승. 우승까지 노려보는 소정님. 1등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1등 우리 성근님이 네, 1등 안 하시면 여기서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진행에 앞서서 우리 구호를 먼저 연습을 해볼까 해요. 네. 아, 우리 광현님이 호응을 너무 잘해서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같이 만약에 제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더 퀴즈라고 크게 외쳐주시는 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선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더 퀴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실제 문제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여유롭게 더 퀴즈 이렇게 못하실 거예요. 더 퀴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1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을까요? 하나, 둘, 셋! 더 퀴즈! 오, 자, 어떤 분께, 소정님은 안 들었는데. 아니, 설마. 여기 상사님 계시면 두근두근. 우리 소정님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소정님께 그러면 정답을 기약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더 퀴즈! 오정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971년입니다. 71년.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71년. 네, 맞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와, 첫 문제부터 너무나도 치열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우정님은 원래 설립 연도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입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는 여섯 분 중에서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71년으로 네,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자, 우리 소정님 눈을 보지 않으면서 네, 좋습니다. 아직 또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나머지 분들도 힘을 내주시고요. 네. 바로 한번 두 번째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봉제 회원은 장기 저축 급여 가입과 동시에 일반 회원의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한구자의 600원인 이 장기 저축 급여는 월 저축 금액을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90만 원 사이까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암산 문제입니다. 629자를 신청한 회원이 있습니다. 자, 629자는 얼마일까요? 더키 성근님? 네, 답은 39만 2천 원입니다. 39만 2천 원? 아쉽습니다. 성근님 뒤를 빼... 우리 광현님 빠르신 것 같아요. 37만 2천 원입니다. 37만 2천 원? 네, 정답입니다. 아, 잘 맞춰주셨어요. 우리 광현님은 이과셨어요? 문과셨어요?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지만 그래도 나는 수학을 잘한다. 라는 거죠? 잘하진 못하죠. 이제 회원분들께 네.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백구자 단위로는 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빠른 습득력에 박수를 드리면서 네,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같이 이제 기뻐해지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도록 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님들을 위한 공연, 도서, 영화 등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문화복지 서비스의 브랜드 명이기도 한데요. 공제회 홈페이지의 메뉴 중 하나이기도 한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키즈! 오! 네. 성근님이 조금 더 빠르셔서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더케이 행복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더케이 행복 서비스라고 네. 해주셨어요, 성근님께서. 네. 자, 정답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지금 접전이 굉장히 치열해서 지금 점수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지금 점수를 네. 가져가고 계시는데 이러다가 여섯 분이 다 한 문제씩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갑자기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의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참고로 공제회 홈페이지에 더케이 행복 서비스 메뉴를 살펴보면 공연이나 도서, 문화생활들을 즐겨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생활 문화복지 서비스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즐겨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문화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 근데 이번엔 내가 좀 맞춰야 되는데 우리 상영님도 그렇고 그쵸? 소정님도 네. 그렇고 우리 형원님도 네. 그렇고 조금 더 의지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다행히 객관식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유튜브 등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회원님들께 공제제도, 복지 혜택, 이벤트 등 다양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국교직원공제회의 SNS 채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네이버 블로그, 2번 네이버 포스트, 3번 페이스북, 4번 네이버 밴드, 5번 인스타그램.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정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상영님이 기회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상영님이 그냥 차지를 하시겠어요? 제가 하고 다음에 해도 될까요? 와, 양보한다. 네. 멋지다. 자, 그럼 우리 소장님께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무엇인지? 더 유리해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4번? 4번? 네이버 밴드요. 네이버 밴드. 확신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우리 밀고 가볼까요? 네. 자, 정답 4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이버 밴드 맞습니다. 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한 분씩 맞춰서 여섯 문제를 다 맞추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골고루 맞추고 계시고요. 네. 우리 지금 형아님과 상영님만 네. 맞추고 계세요. 네. 자, 참고해서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제회에서는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총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SNS 채널을 통해서 공제외의 유익한 정보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네 번째 문제까지 진행이 됐고요. 남은 문제는 단 두 문제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한 문제씩 맞추고 나머지 네. 두 분께서 맞추지 못한 상황인데 나머지 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지 자 기대를 해보면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제 제도 운용과 더불어 회원의 든든한 노후와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맞춤형 보험을 마련했는데요. 공제외 생명보험은 교직원 전용 위험률을 개발하여 적용한 합리적인 보험료,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한 안전성과 공신력, 교직원 맞춤형 보장 등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직원 맞춤형 보험인 종합복지급여제도의 브랜드 명은 무엇일까요? 터키즈! 와! 상영님께서 먼저 딱 해주셨어요. 네. 자, 상영님께 기회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영님, 정답은 네. 무엇일까요? 정답은 교직원 라이프입니다. 교직원 라이프. 나머지 네. 분들도 아닌데 하시는 분? 교직원 라이프 맞습니다. 맞아요?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낚이지 않았다는 걸로. 자, 정답은 맞습니다. 교직원 라이프입니다. 자, 교직원 라이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교직원 라이프의 슬로건은 우리의 올리원은 교직원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라이프의 원은 숫자 1로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형아님께서 굉장히 초조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여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어려우신가 봐요. 유용한 소식과 혜택을 모아서 매월 발송해드리는 덕헤이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제회 소식, 놓치지 말아야 할 각종 혜택, 그리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회원님의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온라인 정보 소식지 덕헤이 뉴스레터는 한 달에 총 몇 회 발송되고 있을까요? 주관입니다. 우리 성근님께서 네. 아주 호기롭게 정답을 외쳐주셨어요. 사실 잘 모르는 문제인데 한번 써서 네. 맞춰보려고 네, 네. 손들어봤는데요. 맞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네.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뭔가 적을 것 같고 네. 두 번은 좀 아쉬운 것 같고 오. 그냥 제 느낌에는 세 번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3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근님께서 3회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정답? No. 아닙니다. 아. 성근님은 아쉽게도 정답을 외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께 기회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더키즈. 아, 사장님이 어떻게 되게 빠르시다. 제가 가운데 있어서 더 빠르게 보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바로. 시각적으로 네, 네, 불리한 쪽에. 맞아, 네, 그럴 수 있어. 같아서. 그러면 상영님 네. 기회를 먼저 드려볼까요? 어떠세요? 주시나요? 드리겠습니다. 네. 와, 멋지시다. 매너남이시네, 상영님.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 3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3회가 틀렸으니까 아니니까. 2회, 2회로 하겠습니다. 2회? 네. 자, 2회. 아니야, nope. 너무 적다.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저입니다. 제가 저는 4회일 것 같습니다. 오. 아, 4회. 왜냐면 제가 회원복지부 소속인데요. 회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아, 네. 혜택들을 다 누려보시려면 4회도 부족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우정님께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4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상현님도 4회였다고. 자, 우리 형원님.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변하셨나요? 네. 저는 4회로 하는데요. 우리 형원님께서 옆에서 네. 보니까 귀가 굉장히 얇으세요. 네. 자, 우리 형원님 네. 정답은 4회다. 좋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었습니다. 우리 상영님께서 네. 크게 외쳐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2회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묻어가고 네. 역시 인생은 타임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
2회 네.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회 맞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형아님께서 마음에 상처를 네, 입은 지금,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어떡해요. 충격적이고 네 그러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괜찮아요. 단체전도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상영님께서 네. 두 문제를 맞춰주셨어요. 뒤에서 막판 스포트가 이걸 딱 뒤집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에 대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편안하게 공제회 최신의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섯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근데 우리 2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상영님을 제외하고 그렇죠. 추가 문제를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형아님도 제외하나요? 네. 두 번 연속 맞추시면 또 2등의 기회를 2등을 뽑기 위한 추가 퀴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년 전에 퇴직한 김교공 선생님은 재직 중에 꾸준히 납부하셨던 장기저축급여를 퇴직을 하시면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을 하셨대요. 그래서 특별회원으로서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1억 3,500만 원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올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보태주기 위해서 남은 급여금을 모두 해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교공 선생님은요, 2년 전에 퇴직을 하셨고 당시 1억 3,500만 원을 분할급여급으로 전환하신 우리 김교공 선생님의 해약의 수수료는 얼마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더퀴즈. 더케이 뭐죠? 저희 회사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명. 또 이거 알리려고 또 제가 이렇게. 애사하시네. 인정. 더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현님 기회 드릴게요. 네. 우리 김교공 선생님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회사는 해약, 중도 해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영원히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요. 퇴직 시점에서 가입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언제 어느 때 얼마를 해약하더라도 해약수수로 부과 영원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광현님이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영님이 1등 그리고 광현님께서 2등을 차지하게 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한 문제를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1등을 해주신 상영님께서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시청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회원은 이것 가입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월 납입 금액은 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로 이 제도에 가입하면 목돈급여, 대여, 복지제도 등 공제회의 모든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장기기증급여, 2번 장기보장급여, 3번 장기저축급여, 4번 장기정책급여, 5번 장기보험급여. 다섯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에 참여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험사업부 관련 문제를 맞추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맞추는 상금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제사업부의 이름을 걸고 나온 만큼 공제제도를 회원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상금도 또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네. 우리 형아님 네.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뭐 너무 즐거웠고요. 괜찮으십니까? 네.
뭐 사실 다 아는 문제였지만 주님들 네. 위해서 양보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인배셨어요. 네. 1, 2등을 하신 분들께는 상금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단체전에서 팀장이 되어서 팀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체전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팀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중하게 팀원들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이제 팀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네. 아, 다행입니다. 우렁차게 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만족스러운 팀원이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단체 퀴즈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